안녕하십니까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잉여맨입니다. 자 여러분들, 자 오늘은요 스카이블럭이라는 나무 하나와 흙들을 이용해서 생존하는 맵을 해보려고 했는데 제가 스카이블럭을 찾는 도중에 네 이렇게 생긴 겁니다. 찾는 도중에 이렇게 생긴, 아 이건 도대체 뭐야, 이렇게 생긴 베드락과 그 나무 하나밖에 없는 이렇게 생긴 스카이블럭 맵을 준비해 왔습니다. 이게 뭐야, 이게 도대체 이게 뭐야? 어? 이게 뭐죠? 그래서 저는 오늘 여기에서 생존해볼까 합니다. 자 뭐 비밀이 있을 것 같고 이분은 이제 제작자분인 것 같고, 자 아이템을 일단 먼저 먹고 한번 생존해보자고. 오케이! 오늘 한번 어떻게 하는 거야 이거 뭔지 모르겠는데. 아! 야 이 오 마이 갓. 이거 뭐야 이거? 이거 왜 이래? 어? 뭐야 이거? 아! 야 이거 템도 못 먹고 이거. 아 이거 상자를 여니까 아래 땅이 뚫려 버리는데? 이거 뭐야? 왜? 아, 아. 뭐야? 자, 그럼 이게 아무래도 약간 함정 스카이블럭 같은 건데 한번 그러면은 베드락이 아닌 게 있을 거야. 약간 함정 스카이블럭 같은 거예요. 분명 이게 흙 같은 게 분명 존재를 할 거라고. 스카이블럭 해보신 분들은 다 알 건데 무조건 흙이 있어야지 생존할 수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저 흙이 하나도 없어? 어, 여기도 없어 흙이? 여기도 흙이 없네? 잠깐만 상자에도 흙이 없고. 뭐야 이거 진짜 뭐야. 나무를 캐자. 일단 나무를 캐고 그래 봅시다. 나무 캐고 뭐야. 아! 야 뭐야 이거. 와 이거 뭐야? 아 이거 나무도 나무 캐는 순간 죽는데? 잠깐만 이거 어떻게 살아남느라는 거죠? 일단은 나무 묘목을 얻읍시다. 나무 이거 깨면은 나무 묘목이 나오고. 어, 묘목 나왔고요. 아 맞다 아 맞다 상자 열면은 아 떨어졌었지. 아 맞다 아 또 깜빡했어. 아 그 템은 안 잃어먹네. 어 다행이다. 상자에 넣어놓고 자 아 이게 진짜 뭐하는 맵이죠? 이게 진짜 뭐하는 맵일까요? 일단 아래 나무를 오 뭐야? 어이? 음? 자 여러분들 되게 흥미로운 걸 발견했습니다. 아래에 엔더 포탈이 있어요. 우주 같은 게 있죠 아래에. 아 잠깐만 This is bedrock. 이거를 부시라는데 아 이걸 부시고서 아래에 내려가서 저 발판이라도 누르는 건가? 잠깐만 저 발판, 저 발판이 되게 수상합니다. 발판 저 아래 발판이 있어. 일단은 나뭇잎을 다 깨서 묘목을 많이 얻어놓읍시다. 혹시 모르니까 나중에 흙이 있으면은 흙에다가 묘목을 키워야 될 그런 상황이 어? 일어날 수도 있잖아. 그러니까 우리는 묘목을 또 많이 또 구해놓도록 합시다. 자 이제 이 맵에 난 스카이블럭 하고 싶었는데 이게 왜 이렇게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걸까요? 아 저기 발판에 한번 묘목을 던져보자. 뭐야? 될 것 같은데? 아 잠깐만 알겠어. 자 일단 참나무 묘목을 얻습니다. 자 어? 뚫리죠? 자 잠깐만요 뚫려요? 그 이 아래에 저 잠깐만 할 수 있을 것 같아. 문, 자 문 열고 뿌려 아 알겠다 아 알겠습니다 여러분들. 제가 상자를 열고 저 발판에다가 아이템을 잃지 않으니까 뿌리는 거지 이렇게. 응 아니야 안돼. 아 역시 여러분들 아니었군요. 네 도대체 어떻게 나가는 거야 여기. 어떻게 나가는 거야 어? 이거 알고 보니까 베드락이 아닌 거 아니야?
깨보겠습니다, 여러분들. 10분이 걸리든 1시간이 걸리든 깨보겠습니다. 응? 포기? 빠른 포기? 자, 아 이거, 아 이거 뭐야? 도대체 뭐하는 맵이야 이거? 어이 뭐야? 어이? 어? 투명 블록 뭐야 이거? 투명 블록 있는데? 투명 블록, 투명 블록. 앞에 투명 블록 있습니다. 오잉? 오잉? 오케이. 발판 있어. 뭐야? 뭐 이상한 방으로 왔어요. 뭐예요, 여기? 이거 평범한 맵이 아닌데? 평범한 스카이블록 맵이 아닌데? 여기서 뭐 그 흙이라도 구해가는 건가? 뭐 아래에 방이 있고 뭐 깨지진 않아. 자, 일로 한번 가보자. 아래 방이 있는 것 같고. 뭐지? 쭉 한번 가보자고. 저 끝으로 한번 가봅시다. 저 끝으로 쭉 가보는데 뭐야? 잠깐만, 계속 반복되는 것 같지 않아요? 좌표를 좀 봐주세요, 여러분들. 좌표? 좌표가, 어? 좌표가 앞으로 가니까 좌표가 원래대로 돌아오는데? 원래 위, 네, 문을 지나치면은 다시 원래대로 위치로 돌아와서 계속 무한 루트인데요? 잠깐만, 이거 또 함정맵이다. 또 어딘가에 비밀 장소가 있는, 어이? 이게 뭐야? 어, 화장실이야. 어, 나같이 이렇게 또 오래 갇힌 사람들이 위해서 화장실까지 만들어주셨네. 물 내리려고 했는데 이게 도대체 무슨 맵이야? 평범한 맵은 아닙니다. 반드시 나가겠다. 탈출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겠어. 분명히 여기 뭐가 있다. 오오오오! 뭐야 이거? 이상한 보석을 얻었습니다. 그쵸? 자, 일로 가면은 여기서 깜빡거린단 말이죠. 깜빡깜빡 방금 거렸죠? 깜빡거렸죠? 여러분들, 저기를 지나치면은 깜빡거린다는 건데, 여기 옆으로 한번 가봅시다. 옆으로 가면은 깜빡 안 거릴 수도 있잖아? 옆으로 가면은 또 옆으로 가자. 오, 나왔어, 나왔어. 오, 좋아, 좋아. 뭐야? 뭐야? 어쨌든 제가 뭐 끝방에 온 것 같은데. 허허. 어이? 오! 상자인데요? 아이템 얻었습니다. 이게 뭐죠? 아이템이 사라졌어. 뭐야, 왜? 아이템이 사라졌지, 왜? 어, 분명히 아까 그 빨간색 거울이 있었는데? 아! 아, 뭐야! 잉? 뭐야, 어쨌든 보석을 얻었어, 여러분들. 좋았어. 아! 잠깐만! 어, 상자에 뭐가 있어! 여러분들, 완전 대박. 뭐, 상자에 뭐가 있습니다, 이거? 뭐야? 잉? 아, 잠깐만. 이거 곡괭이 못 만드나 이걸로? 곡괭이 같은 거 못 만들까요? 잠깐만, 이거 아이템 요, 잠깐만요. 여기다 놓고. 어, 잠깐만. 자, 이거를, 아니? 마그마 크림이라는 굉장히 신선한 곡괭이가 나오는데요? 이게 뭐죠? 잠깐만.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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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베드랑을 깼어! 이름은 자작나무네? 뭐지? 저 발판에, 아! 뭐야! 저 발판 누르면 안 되는 거야? 어? 잠깐만, 이거, 이거 들고 내려가는, 어? 어? 깼네? 아, 아, 이런 맵이었군요. 어, 여러분들 이거 클리어 한 것 같습니다. 클리어 했다고 떴죠? 자, 여러분들 이렇게 해서, 네, 어? 굉장히 이상하고 수상한 맵을 했습니다. 어,
굉장히 그래도 비밀 장소를 좀 찾는 재미도 있었고 약간 되게 그래도 나름 괜찮았던 맵이었던 것 같은데 굉장히 그 신선했어요. 이 베드락이 자작나무였줄이야. 정체가 자작나무였어. 이게 좀 어이가 없지만 여러분들 오늘 영상 재밌게 보셨나요? 여러분들 재밌게 보셨다면 네, 좋아요랑 구독하기 해주시면 감사하고요. 네, 다음에 더 재밌는 콘텐츠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잉여맨이었습니다. 빠빠!